경주시가 오늘부터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 경주페이를 발행합니다. 보통 지역화폐가 종이 상품권이었던 것에 비해 카드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백영발 경주시 유통산업팀장 연결해서 어떻게 만들고 또 어디에서 쓸수 있는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유통산업팀장 배경발입니다. 네, 경주페이 그러니까 지류가 아니라서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구입하는 건지 다소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주페이는 충전식 체크카드형 상품권입니다. 예, 모바일 앱을 통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취급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관내 농협이나 대구 은행에 가시면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를 사용하는 게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류는 아예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류 상품권은 가맹점 등록, 뭐 현장 매입 등 불편한 점이 있어 지양을 하고요. 새로운 결제 트렌드인 카드를 도입하였습니다. 카드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께는 사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지역 화폐는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페이는 사용한 뒤에 이 사용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식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경주페이는 먼저 금액을 충전해야 됩니다. 그 충전된 금액을 갖고 결제 금액의 6에서 10% 정도 캐시백 형태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하여 결제 금액의 최대 10% 정도 캐시백 형태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네, 그렇다면 신용카드처럼 포인트가 쌓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포인트라기보다는 결제 금액의 10% 정도를 현금 형태로 재충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할인 혜택이 있다 보니까 이 지류 같은 경우는 월 50만 원 정도로 할인 구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한도가 있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월 충전 한도 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럼 100만 원을 사용하면 월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맹점이라든지 사용처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경주페이는요, 가맹점 등록은 따로 없고, IC카드 단말기가 비치된 모든 업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마트나 유흥주점, 자영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코로나19까지 참 힘듭니다. 이 경주페이가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주페이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지역화폐를 한번 출시했다가 철수했던 경험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주셔야 효과가 있을 텐데요.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경주페이는 침체된 지역 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경주형 지역화폐입니다. 경주페이의 활성화와 조기 정착이 되어 지역 상권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영발 경주시 유통산업팀장 전화 연결해서 오늘부터 발행되는 경주페이의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